9월 17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후계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 김정은의 배후에서 섭정하게 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26일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7일 오전 서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닷새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억제 메시지와 함께 총체적인 연합 대잠수함전 능력 및 상호 운용성 강화 차원에서 서해 격렬 비열도 등 서해상의 우리군 작전 구역에서 진행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추석 연휴 기간에 나타난 민심을 수렴하는 한편 중부권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법질서 준수에 모범이 돼야 할 법원 구성원 42명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법원 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 공무원 40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주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이 판매 중단됩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129개점과 홈플러스 118개점, 롯데마트 86개점을 비롯한 전국 5개 대형마트 350여 개 점포에서 내달 1일부터 비닐 쇼핑백 판매가 중단됩니다. 이상 천재일보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